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률톡톡, 오늘도 활기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지난해 4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이 30년 동안의 수익금 배분에 대한 이야기, 또 형과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30년 동안 100억 원 상당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년 넘었네요, 진짜.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중에 지난 13일 결국 구속이 됐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 일단 하나하나씩 들어볼까요? 이 박수홍 씨가 이제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법인을 이제 형이 설립을 하였는데 그 법인의 자금을 형이 이제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사용했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횡령죄 혐의로 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형법상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여기서 재물은 이제 현금이겠죠. 그쵸? 돈이겠죠. 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뭐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하면서 이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제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법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박수홍 씨의 형이 이제 그것을 개인적인 뭐 마사지, 뭐 고가의 의류 구입 이런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현금도 이제 막 뽑아서 사용을 하고 그 일하지 않은 직원에 맞아요.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횡령 사건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거의 뭐 횡령이 유행일 정도로 네. 진짜 올해 1월 2일 되자마자 막 오스민 플랜트 네. 사건이 있었고 그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네. 진짜로 이게 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박수홍 씨는 10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좀 더 낮춰서 2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아, 이게 이제 현재 재판 단계가 아니라 구속영장 단계이잖아요. 아, 예, 검찰에서 예. 이제 이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사안인데 네.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횡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박수홍 씨를 위해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 이 있을 수 아, 있죠. 줄이고 줄여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워낙 오래된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을 일단 다 제하고 약간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먼저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법원이 판단을 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수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재판 단계에서는 횡령 금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형이 형이라고 좀 그러네요.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됐나요? 이게 이제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제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형이라고 해서 법정형이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기준 그걸 이제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최대치 안에서 가중사유가 있으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감경해서 선고를 하는데 실제 선고하는 형을 이제 선고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마음대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기준. 네,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요 사항 같은 경우 만약에 가중사유, 감경사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본적인 사유라고 봤을 때 이 형이 만약에 20억이다 했다면 한 2년에서 5년 정도. 만약에 50억을 넘었다. 최초에 박수홍 씨가 고소한 만큼 100억 상당이다 한다면 한 4년에서 7년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가중사유가 있다면 거기서 1, 2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50억을 넘기냐 안 넘기냐가 굉장히 진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수익 배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건 100억 원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억대로 줄어들면은 나머지 80억 박수홍 씨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결국 이제 입증 문제일 텐데요. 네. 박수홍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 있어요. 형사 따로 민사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박수홍 씨랑 박수용 씨의 형 사이에는 그 수익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약정을 제대로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발생하면 관련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인건비, 뭐 임대를 하고 있다면 임대료, 뭐 기타 그런 비용들을 비용과 세금들을 다 박수홍 씨 목에서만 다 뗀 거예요. 형이 자기 몫에서는 안 떼고. 7대 3에서 7에서 또 뗀 거구나. 네네. 아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박수홍 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금원을 제대로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아무리 그 소송에서 이겨도 형이 만약에 재산을 다 딴 데로 빼돌리거나 다 탕진해버리면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아, 또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법원에서 이것을 허가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손해배상, 뭐 민사 이쪽에도 영향을 더 끼치게 되나요? 그 구속 자체가 민사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제 사실적인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게 보통 이제 구속이 되면 그 구속된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안에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합의 시도를 많이 하고요. 아, 형이? 네.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어느 정도 합의금조로 피해, 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사가 이제 취하가 되거나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그렇게 흘러갈지는 이제 앞으로 봐야겠지만 뭐 친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고 민사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진행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의 이제 부인이죠. 형수도 돈을 좀 여러 가지로 인출을 하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형의 아내죠. 아내도 공범으로 분류가 되겠죠, 아무래도? 될 수 있겠죠. 네. 공범이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공범이라고 하는데 네. 범죄의 실행 행위를 나눠서 했다고 하면 공동 정범. 네. 그리고 조금 도와줬다. 이게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네. 도와준 정도라면 뭐 방조범 뭐 이렇게 그리고 범행 결의를 아예 시킨 거죠. 형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찔러 가지고 횡령을 하도록 했다거나. 예, 예, 예. 그럼 이제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그 셋 중에 하나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 증거만 이제 확보가 된다면 아내분도 아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은요. 이 박수홍 씨의 친형 이 횡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마음 아픈 건 가족들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뭐 믿었던 가족 뭐 이런 게 헤드라인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톡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법률과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 올려주시면 김한나 변호사님이 또 친절하게 법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드리죠. 안녕.